구독, 좋아요. 자. 자, 유튜브 친구들 안녕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세아입니다. 저 상선입니다. 그리고 만두입니다. 오늘의 먹방 메뉴는 고추 바사삭에다가 그리고 불고기 피자에 서떡서떡백에다가 그리고 디핑 소스 추가, 핫소스 추가해가지고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네. 자, 만두는 오리날개뼈 드세요. 예. 자, 먹읍시다. 예. 잘 먹겠습니다, 여러분들. 잘 먹겠습니다. 뭐 형이 이런 소스를 좋아하시니까. 니도 하나 있잖아. 같이 먹으면 되지. 네. 이거. 나는 물을 안 먹어. 이렇게 하고 소스 가운데 넣어주자. 소스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이거는 매운 소스. 이거는 무슨 소스지? 이게 국내 마블링 소스. 이거는 갈릭 디핑 소스. 이거는 고블링 소스. 국내 고블링 소스. 소스를 여러 개 시켜야 여러 맛으로 먹을 수 있거든요. 맞죠, 맞죠. 만두가 좀 잘 안 보인다고? 아, 아니야, 아니야.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돼. 그리고 내가 살짝 옆으로 당길게. 살짝만 당기라. 만두 안 보여요. 아, 예. 죄송합니다. 오른손으로 드세요. 왼손 들면 안 보이니까요. 네, 제가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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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서 이렇게 먹겠습니다. 네가 미치야. 얘들아. 맞죠. 네, 제가 잘못했습니다. 난 그냥 오리지널로 하나 먹을게요. 니도 다리 하나 들어라. 다리 하나요? 아예 감사히 먹겠습니다. 아까 편한 물아. 그 만두 안 보여. 형님들 편하는 게 제가 편한 거예요. 네. 아, 상선이는 내가 왜 가둬요? 저를 왜 가둡니까? 가둬도 않지만 요새 좀 약간 퇴근인 줄 지긴 했어. 퇴근은 줄 지긴 했는데. 핫소스 빡 뿌려가지고 씨 피자 씨 미친다. 맞아. 나 오늘 수능이었구나. 수능이었어. 나 수능 몇 등급이었어? 아, 진짜. 저 서울 S대 4년제. S대 서울 인서울 4년제. S대 어디요? S대요. 네? 아, 몇 등급이셨는데요? S대. 근데 너 대학교 좀 너 뭐 어디였던 너 공대인가 그거 아니야? 공대는 공대죠. 네. S대. S대 어디요? 정확하게 말 안 하는 거 보면은 일단은 존나 좋은 건 아니잖아. 그냥 일반? 일반이죠. 컴공이다, 컴공. 컴공. 알겠습니다. SK대. SK대? 예. 그럼 뭐야? 오, 야, 불고기 존나 맛있는데? 맛있어요? 응. 핫소스 불고기니까? SK대입니다. 예. 서강대. 예, 발음을 잘못하면 서강대가 이제 좀 좋은 학교거든요. 아하. 광이야? 강수할 때 광? 아니요. 이렇게 흘리면 돼요. 성대. 그 새끼야. 성대. 어? 뭔데? 성대요. 성대요. 성경이네. 네, 성경대학교입니다. 저는 저희 학교 자랑스럽습니다. 예. 나 어디 학교인지도 몰라. 아, 네. 그 나는 난 대마산 전문대 2년제 BTK학과. 아, 그 대학교가 뭐가 중요합니까? 이게 자기 자신이. 정말 가기 힘들어요. 왜냐? 돈 없으면 못 가거든요. 돈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, 저희 학교. 네? 우리 후배들 자랑스럽다. 지금 우리 후배 뷰티케어학과 나오고 지금 임마 강남에서 임마 미용실에서 일하고 맞아요. 있어. 어디, 요즘... 한 달에 임마 얼마 받는 줄 알아? 스텝 하면서 70만 원 임마. 새끼야 임마. 그래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죠, 이제. 아, 그건 맞지. 또 몰라. 이 볼케이노 거예요. 어떻게 보면은 뷰티케어학과 나와서 내가 제일 성공한 걸 수도 있어, 진짜로. 응? 왜 이렇게 안 좋냐? 맛있지? 뭐 찍어 먹어도 맛있어. 맛있다. 맛이 특이하지? 네. 얘는 좀 약간 매운 걸 못 먹거든. 근데 요새는 좀 매운 걸 좀 먹더라, 상선이가. 왜냐면 형이랑 이게 뭔가 단련된 거. 진짜로 매운 거 먹다 보니까 나랑 입맛이 비슷해지는 거야. 근데 어쩔 때 보잖아요. 그럼 매운 게 갑자기 또 땡길 때. 뭔가? 깜짝 놀래요. 제 스스로가 매운 소스에 빡 찍어가지고 이게 매운 거예요. 이거 매운 소스.
아니 그게 네 맛이나. 맞죠. 갈릭 디핑 소스를 여성분들이 되게 또 좋아하시더라고요. 저는 만약에 이거 시키면 이거 한 네다섯 개씩 시켰어요. 응, 싹 쓸어서. 응. 너무 맛. 누가는 좋아할 것 같고. 맛있다. 고추바사삭도 근데 오랜만에 먹는데 맛있네요. 너는 혹시 네. 피자 먹을 때 끄트머리 안 먹어? 지금 먹고 아 먹어? 응. 다 먹습니다. 야,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더라. 나는 그래서 남자들이 남긴 거는 잘 안 먹는데 여자친구가 만약에 있을 때 남기잖아. 나는 먹어. 아, 그죠. 난 끄트머리 좋아. 그리고 끄트머리가 여기 찍으면 맛있어. 맞아요. 인정? 갈릭 디핑 소스 왜 안 먹어요? 안 먹는 사람들은 왜 안 먹지? 그냥 맛이 똑똑하던가? 맛이 없대. 나 이 빵이 맛있는데. 고추바사삭 무슨 맛이 나는데 그렇게 맵지도 않은데 맞지? 제가 먹어도 안 매워요. 네. 아이씨 얼마나 맛있게요 이씨. 형은 고추바사삭이지만 제 건 불케이노입니다. 아 맵다고? 네 아주 아주 맵습니다. 상선아 인중에 달팽이 크림 좀 발라라. 빨간 거 보니 내가 다 따갔다. 뭐라고 인중 뭐? 인중에 빨랐다고요? 네 면도할 때 네. 면도 독 같은 거 있지? 면도가 그러니까 저 원래 잘 안 맞아? 잘 안 맞아. 면도 하면은 빨갛게 오르고 나도 약간 뭐 어디서도 올라오고 피부 올라오고 그래. 나도 네, 그래서 면도하면. 잘 면도를 아 이게 하기 싫은데 어찌됐건 해야 되니까 예, 조금 주기를 조금 나도 쉴 때는 면도를 안 하려고 맞아, 그래 맞아. 나 완전 십 며칠 그때 쉬었을 때 완전 진짜 작은 고추가 맵다던데 응? 작은 고추가 맵다고? 둘이 커플로 레이저 받으라고? 너 레이저 받을 생각 있어? 면도하는 거? 아 아플 것 같아요 나도 겁나서 못하겠어 나 솔직히 난 겁나서 못하겠어 나 성형외과 가지고 마취 주사 받고 성형하는 거는 괜찮거든 솔직히 막말로 왜냐 잠자고 일어나면 끝이니까 어 근데 그거는 무서워요 그게 그렇다면서 톡톡톡톡 계속 막 따다다다 이런다면서요 아니 그거 박병창이라고 여러분들 페북스탁 있잖아요 내 동생인데 걔 하고 너무 아파가지고 눈물 지지 짰다던데 두 번 다시 못하겠다던데 근데 안 아프다는 사람들은 또 안 아프다 하고 아 최보현님 출장 안녕하세요 최보현님 얼굴 안 아파? 근데 그게 있대요 그거를 계속 받아야 된다면서요 레이저를 한 뭐 한두 번이 아니라 막 한 세네 번 계속 그래 한 네다섯 번 막 이렇게 해야 된대 수염이 굵을수록 아프다고 나는 그렇게 또 수염이 많이 나는 편은 아니거든 제모레이저 모량 많은 사람 몇 개월 뒤 다시 올라와 죽이죠 그래 근데 하면은 존나 편하긴 하겠다 맞죠, 면도 안 해야 맞죠. 되니까 맞지 아 하고 싶긴 한데 만두는 사료 잘 먹어요 간식 먹음 사료 잘 안 먹던데 우라가 강쥐 사료를 안 먹어서 걱정 잘 사료 먹습니다. 엄청 잘 먹어 맞지? 아, 잘 먹어요 알아서 자기가 그냥 가서 먹고 있어요 자동급식기거든요 시간마다 하루에 세 번 나오는데 다다닥 쏟아지는 소리 들리면은 바로 뛰어가고 먹어 그 소리만 들으면 아 심한 사람들은 10회까지도 한대 만두 나우살이에요 컨텐츠 각 잡혔다 형님 제보 방송 가자 생키미가 해준다는데도 그거 무서워가지고 못했었어 그리고 시간도 안 돼갖고 못했었어 치킨은 솔직히 아예 안 들리지 않아? 아니요 질리죠 질릴 때도 있어? 네 난 3일 4일 연속으로 먹으면 질리긴 하지 맞아 제가 여기 방송에서 먹는 딱 그 주기만 먹지 나 다른 데 아예 시켜 먹지도 않아 니는 혼자 집에 있으면 뭐 하는데? 저요? 난 니도 아프리카 TV 보고 유튜브 보고 그냥 TV 보고 그럴 때 만두 잘 보이게 손 종료 퇴근하자마자 바로 이제 오늘 뭐 영상 인기 동영상 올라오는 거 보고 그러고 세야 형 옆에 본 배우 봉태규이신가요? 아 봉태규라니요 아, 봉태규 닮았다는 것 적도 많이 들었어요 네. 그리고 저는 이제 영화 많이 보고 드라마 많이 보고
드라마 요새 뭐 보세요? 배가본드는 무조건 보겠지? 배가본드 무조건이죠. 수진님이 계신데. 배가본드 꿀잼. 배가본드 재밌고 근데 결방에서 완전 짜증나고 그 다음에 저는 보좌관 2 요즘 보고 있습니다. 아 보좌관 이번에 그 이정재 씨 나오는 거. 네 맞아요. 그거 나도 볼만하더라. 나도 네. 그것도 보고 있다. 맞아요. 나는 보좌관 그리고 배가본드 VIP. VIP. 딱 일단 세 개. 그 장나라 씨 나온 거. 근데 그것도... 우한가도 재밌다고 하더라고. 아 집에 있으면 드라마 보는 게 꿀잼이요. 아, 무조건이에요. 그리고 최근에 다시 본 게 이제 미스티라는 드라마가 있는데. 미스티는 뭐야? 김남주 씨 나오고 그 지진이 씨. 아 맞다. 그리고 형 하나 더. 저희 이 라인에 있잖아요. 연예인이 한 명 또 살아요. 아 여기에? 네, 제가 봤어요. 아, 또 봤어요. 기소만. 아니 그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또 이름은 잘 몰라요. 하지만 보고 알았어요. 네, 그 찾아보고 있는 중이에요. 남자분이십니다. 딱 보면 무조건 아는? 형은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저는 그 사람 보자마자 남자 여자? 남자예요. 남자. 네, 남자예요. 근데 아. 딱 봐도 포스가 되게 있게 생기셔가지고 들어오자마자 저는 배우야? 배우예요. 네, 배우입니다. 뮤직 저는 뮤직비디오가 생각나가지고 그 사람 보자마자 뮤직비디오가 생각나가지고 아 저 사람이다라는 걸 알았어요. 우리 옛날에 제가요 삼성동 살 때도 거기도 배우 살았었거든 맞지? 그때도 배우 살아가지고 상세히는 얘기했었는데 형님 배우 산다고 좀 웬만하면은 다 알아보는 분이야. 아 근데 웬만하면 그러니까 되게 오래 되셨어요. 나이가 들은 건 아니고 한 30, 40대. 한 30대 중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. 나는 별짤 안 나는 나랑 친해지면 되겠다. 아 댕댕이 치킨 어디에 있어? 나 그거 먹여보고 싶긴 해. 어떨지 궁금하긴 해. 고추바삭 매운 소스 찍어 먹으면 되게 맛있어요. 나는 솔직히 말해서 피자는 그렇게 안 좋아하거든. 한두 조각 먹으면 좀 약간 딱 질리더라. 저는 치킨보단 피자. 아 진짜로? 네. 응 그래. 형 오늘 진짜 보였어. 추웠어. 형 오늘. 나 아까 시즈 때 뭐고 창문 거실 쪽에 끝에 쪽에 거기 열고 담배 피는데 와 개춥더라. 영하 몇 도야? 아 3도. 이제 패딩 입어야 돼. 어제 형 게임 방송 하실 때 제가 퇴근했잖아요. 뒤질 뻔했어? 나가자마자 죽을 뻔했어요 진짜로. 너무 추워가지고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이게 수능 추위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진짜. 수능 때마다 맨날 춥잖아. 진짜 겨울이야. 만두 개빼로 그런 것도 나 잘 몰라갖고 근데 치킨 강아지 치킨이 있다고는 들었어. 강아지 전용 치킨이요? 치킨 플러스일 때 그거 한번 다음에 시켜가지고 만두 한번 줘봐야겠다. 줘도 되나? 상관없어요. 치킨 그러니까 종에 따라서 상관없나? 강아지를 위해서 만든 걸 거야 아마. 핫소스를 나는 불에 먹어야 맛있어. 핫소스 이빨 불에 먹는다 이거 나는. 님 다 그게 맛있나? 네, 너무 좋아. 니는 피자 한 혼자서 먹으면 이 정도 크기면 얼마나 먹어? 저요? 솔직히 지금 방송이라서 많이 먹는 거지 하면은 한 조각 한 세 조각? 많이 먹으면 세 조각? 그건 많이 먹은 거 아니야? 난 두 조각 먹으면 못 먹겠던데. 아 그럴 수 있는데 어떤 피자이냐 좀 다른 거 같아요. 진짜 맛있으면은 막 세 조각 이 정도? 아 채팅을 내가 못 읽어주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. 왜냐면 입이 한 개다 보니까 뭐 1600분쯤 계신데 다 읽기가 좀 힘들더라고. 근데 웬만큼 일단 제가 채팅을 잘 읽는 기준은 일단 팬닉 위주로 좀 읽기는 해요. 그래도 팬닉은 제 방송의 가족이니까 그 다음 팬닉 거를 읽고 이제 그 다음에 다른 건빵이든 뭐든 골라서 아무 때나 읽어요 저는. 또 잘 읽어주는 편인데. 나는 진짜 많이 읽어주려고 네. 하는 편이야. 입 안 쉬고. 네. 이건 피자는 좋은 게 있어.
남으면 그 비닐봉다리 싸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놨다가 그냥 전자레인지 돌려서 녹아보면 되니까 맞아. 그게 좋아. 그래서 남김없이 다 먹을 수 있는 거. 난 그게 좋더라고. 다이소 세아보다 사랑해. 감사합니다. 역시 우리 달콤이들밖에 없구만. 야 달콤이들아 일어나라 이제. 응? 보여줄 때 됐어 화력을. 소떡. 나도 떡. 소떡 하나. 햄 하나 먹어봐야겠다. 근데 이런 소떡을 먹어보면 소세지보다 나 떡을 안 좋아하는데 소떡 떡은 맛있더라. 뭔가 쫄깃쫄깃해. 뭔가 다른가? 이거 휴게소에서도 엄청 팔잖아요. 요즘 소떡소떡. 근데 좀 약간 인기가 좀 죽었죠, 그죠? 맞지 맞지. 아 상상이야 인기야 마치 매니저 중에. 형은 BJ 중에서 당연히. 역시 역시. 뭐? 에이. 티어. 몇 티어? 이제 솔직하게 구라 없이 구라 없이요? 애들도 많잖아. 봉조이도 있고 막 쾌이도 남수이도 다 있잖아. 코트 형도 있고 맞죠 맞죠. 진짜 에이, 난 너만이 형은 진짜로 제가 봤을 때 제가 여태까지 1년 가까이 형이랑 있었잖아요. 야 형만큼 방송을 날로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. 예 맞습니다. 간제비처럼 하고 예. 아이고 또 이것도 말했다고 또 어? 또 막 뒤에서 막 야 너 일로 와봐. 너 왜 그렇게 얘기해? 이영자 선생님이 어? 그랬지. 떡이랑 같이 먹으라고. 뭐라 하라고? 뭐라 했지? 뭐. 소떡 소떡. 떡이랑 떡이랑 같이 먹. 아 떡이랑 같이 배워 먹으라고. 맞아 맞아. 아 그래도 할 때는 합니다 이런다. 에 형들 농담이니 드립인 거 아시죠? 드립이에요. 고추바사 근데 맛있다. 고추바사. 고추바사 한 번씩 먹어? 아니요. 쉽게 먹. 너는 근데 잘 안 먹으니까. 야, 야는 안 먹더라고. 양쪽 속어. 밥 먹어 양쪽야. 게임만 너무 하지 말고. 아니 형님 몸 좀 챙기세요 형님. 어제 방송 보니까. 근데 게임이 재밌긴 해. 응 바삭바삭해 맛있지. 껍데기가. 아 그래? 와 핑크랩 좋아하나? 나도 솔직히 별로. 나는 저 먹기 귀찮아하는 거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해서 막 뜯어서 발라서 이렇게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. 난 대게나 핑크랩 별로 안 좋아하고 이게 먹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좀 먹기는 한데 네. 있으면 먹어. 근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회나 조개구이나 뭐 새우 뭐 이런 게 난 좋더라고. 그냥 게 맛살만 나던데. 근데 그건 좋아해. 게 껍데기에다가 밥 볶음밥 나오는 거. 아 맞죠 맞죠. 그건 싹꿀맛. 아니 게임한다고 집에 나는 근데 여러분들 집에서 에어컨은 틀지만 더운 거를 못 잡아서 추우면은 그냥 껴입자는 주의야. 맞아요. 그래서 솔직히 지금 집에 보일러 안 틀어. 나는 겨울에 보일러를 틀어본 적이 없어. 맞아요. 형 특징이 근데 근데 형이 원래 열이 많아요. 열이 뭐 몸에 많아. 열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또 뭐 이해하죠. 제가 입으면 되지 않습니까? 나 집에서 반스만 입고 다니잖아. 맞아요. 이거. 밑동 벗고 나 반스만 입고 다녀 지금도. 근데 야는 이렇게 입어야 돼요. 왜냐면 춥거든요 집이. 아니면 저 방송방만 보일러 틀어서 해. 너방만 밖에는 안 해야 되고. 근데 왜냐면은 근데 여기가 그렇게 춥진 않아요. 네. 추운 거 같던데. 나 감기 걸렸잖아. 저도 감기 걸렸답니다. 보일러 틀어. 아니 아니 그리고 제가 틀면 되는 거지. 제가 저도 일부러 안 트는 겁니다. 그냥 틀어 이제 그거는. 감기 걸리면 돼. 좀 떨어져라가 아니라 지금 드는 것도 오바예요. 왜냐면 예. 안 쳐서 박합니다. 나 혼자 있으면 안 되겠지만 맞아요. 그리고 제가 틀면 돼요. 형님 그래. 너 왜 보일러 틀었어? 그래. 이 자식아 일로 와! 이러지는 않습니다. 그래 알겠습니까 제가. 제가 틀면은
어, 보일러 틀었구나 이거예요. 솔직히 그 V4 잼 11만 원짜리 한번 충전 안 하면 되는 건데 맞아요. 한 일주일 가는데. 너 윙크 세 번 했냐 혹시? 아니야. 아, 눈에 뭐가 들어가 가지고. 이게 어? 형이 설마 그렇게 쪼자 형이 그렇게 쪼잔한 사람은 아니에요. 네. 맞지 맞지. 맞아. 형처럼 이렇게 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네. 아 아니 왜? 아 눈에 뭐가 들어가? 뭐 눈을 자꾸 끔뻑끔뻑거리는 막 부호도 아니고. 아니 아니. 어? 아니 아니. 아 눈이 안 좋아졌나? 그래. 아. 국내에서 나온 거. 결혼해서 보일러 안 틀냐고. 애기 나면 틀어야 될 거예요. 와이프가 틀자 하면 틀어야지 그거는. 근데 그걸로 싸울 순 없으니까. 추위를 타는 사람 추워하니까. 나야 뭐 반스 맺고 다니. 나는 그 느낌이 또 싫어. 차에서도 히터를 안 틀어요. 맞아요. 뭔가 피부가 되게 건조해지는 느낌이 싫어서 일단 히터 그 히터나 보일러로 트는 걸 별로 안 좋아해 줘요. 뭔가 온몸에 수분 뺏긴 듯한 느낌. 그리고 이거 비염 있는 사람들 공감하실 거예요. 보일러 틀잖아요. 숨 못 쉬잖아. 코가 죽을 것 같아 진짜로. 예. 네. 그것도 있고. 진짜 죽을 것 같고 이거 보일러 바람을 진짜 맞잖아요. 아 상상도 하기 싫어. 예. 네. 차 운전하는 성선이 정말 춥겠네. 아예 차에서는 저도 안 틀어요. 왜냐면 차에 틀면 직방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. 나 최근에 마피아 떡볶이 갔대. 상선아 히터 꺼라. 히터는 진짜 피부에 안 좋아. 알지? 그 누구야? 그 고현정님. 응? 그거 알지? 아 고현정님. 피부는 진짜 소중해. 이번 진짜 소중합니다. 어? 니 눈 아프나? 아니요. 잠 못 잤나? 왜 이래 눈을 끔뿍끔뿍? 제 눈이 이렇게 삐로하면은 눈이 눈을 돌려줘야 돼? 네, 맞아요. 눈 운동 이경규 선생님처럼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아 돌리는 거? 네. 아 맛있다. 너는 머리 스타일 어떤 머리 스타일 좋아해? 이번에 투블럭으로 잘랐었잖아, 그지? 그죠, 투블럭으로 잘랐고 저는 원래 긴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아 그래? 네. 상사에도 지금 머리 못 자른 지 한 달 됐을 기다, 맞지? 그죠, 한 달 넘었죠. 옛날에 방송 초반에 형이 하는 모습을 다시 보기로 본 적 있어요? 못, 봐. 못 보죠. 이게 저희 춤을 추잖아요. 춤할 때 영상을 같이 찍어요. 왜냐면 문제가 있어요. 그러니까 이 몸 동작에 문제가 있는 게 막 쿠세라고 하죠. 쿠세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아 진짜 못 보겠는 거예요. 아 보기 힘들지. 네. 키셋을 연습 안 했어. 그냥 되더라. 그건 몸이 움직이더라. 유재석님 앞에서 윈도우 리액션을 했어. 응 했어. 엄청 좋아하시던데. 아 유재석님. 유재석님은 아 그때 동상 이몽. 그거 다시 한번 봐야겠다. 나 윈도우 때문에 뜬 건 아니야. 솔직히 시청자는 늘고 원래 그때는 많았었어. 그때도 그때 당시가 내가 어떻게 보면 남캠으로서 정성기일 때인데. 토크하면은 1000명에서 1500명 정도였고 먹방하면은 4000에서 8000, 9000 정도 봤었고 혼자서 그때 또 먹방이 또 유행할 때라 컨텐츠 혼자 해도 5000에서 10000명 봤어. 얼평에도 많이 보고 별풍선도 제일 많이 받았었고. 저는 어떻게 보면 형을 처음 알게 된 계기는 강유미 씨 때문에 알게 됐죠. 그 영상을 보고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. 근데 형인지는 몰라. 먹방 내가 혼자서 10000명 넘겼었던 게 순서 억으로 1도 없이
햄버거 뭐 신메뉴 쉑쉑이랑 뭐 이런 거 나왔을 때. 쉑쉑버거 처음 나왔을 때. 그때 진짜 어깨 뽕 들어가서 지. 근데 알아보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없었어 거의. 잘 없었어. 아 진짜요? 그렇게 밖에 나가서 하면 하루에 10명 알아볼까 말까? 에이 그 정도도 많이 알아보는 거 아니야? 아 그 지금이랑은 지금은 뭐, 지금은 그냥 무조건 알아보니까. 지금은 그냥 바로 그냥 이렇게 돼 보니까. 맞아. 그냥 윈도우로 알았던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. 근데 나는 윈도우가 막 욕을 많이 먹기도 하고. 그때 그때는 유튜버 잘 유명 이렇게. 유튜브 그때도 그래도 나는 시작한 지 1년 만에 유튜브 구독자 20만인가 30만이었어. 5년 전에 6년 5년 전인가? 아, 진짜요? 제가 처음 왔을 때 56만인가 55만인가 그랬었어요. 잠재기가 엄청 길었어. 엄청 길었나 보네요, 그게. 그때 내가 좀 더 노력하고 유튜브를 신경 썼으면 지금 벌써 한 200만 유튜버 됐을 텐데. 그때 당시에 남순이가 구독자가 아니 남순이는 유튜브를 시작도 안 했다. 남순이랑 케이는 그때는 내 20만 30만일 때. 와. 창현이 형이 나보다 구독자가 나랑 구독자 똑같았어 그때 정도는. 부산 때니까. 아니다 부산 때가 아니다 서울 이사 온 지 얼마 안 됐을 때 비그즈 딱 들어갔을 때 창현이 형도 한 30만에 35만. 그때가 형 쌍용사 때 아니에요? 나는 뭘로 유튜브가 구독자가 늘었냐면 네. 19금 토크 고민상담. 그거를 사람들이 엄청 웃었었어. 맞지 여러분들? 그거랑 먹방 두 개. 두 개가 많이 봤었어. 왜냐면 그때는 그런 사람도 많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. 막 이렇게 맞아 맞아 유튜브 아는 사람이 없었어. 그리고 뭐 노딱 이런 것도 막 없었을 때고. 그렇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겠다. 아이고 고고 도와드릴게요. 응? 이렇게 하고 몇 쪽 드세요. It's time to time the end. The end요. 아 죄송합니다. 반지 씨 뭐냐고 보아 이 반지 기부하는 팔찌다. 좋은 의미 팔찌다. 너 말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? 사과해. 비커넥트 기부하는 팔찌다. 큰일 난다. 기부하는 게 잘못된 거니? 닥쳐 달수. 아, 죄송합니다.